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신경증을 치료하는 네 가지 원칙 예,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60대 중반의 남자분이 저희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보니까 어지럽고 매스껍고 토하고 싶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인가 가슴도 답답하고 소화도 전혀 안 되고, 어지러워서 이게 몸을 주체를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참 여러 병원들을 많이 전전했고,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가서 뇌도 촬영해 보고, MRI, CT, 뭐 각종 초음파 검사, 모든 신경계통의 검사도 다해 봤는데, 내시경도 해 봤는데, 병이 나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진찰을 몇 가지 해보고 한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무슨 병이 숨어 있는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진단을 하려고 했지만 뚜렷하게 그 몸의 별 이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해 봤어요. 혹시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마음에 혹시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집에 이제 갑자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 집에 있다고 보니까, 아니, 부인하고 같이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을 해도 과거에는 그냥 그 밖에 나가서 뭐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직원들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바쁜 생활을 했는데, 집에 있다가 보니까 무료하고 생활 리듬도 깨지고, 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신경증이다. 신경증. 과거에는 이 신경증이란 말을 노이로제라고, 어, 아마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 노이로제, 신경증. 이것은 바로 마음의 어떠한 긴장과 불안, 또 두려움, 또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억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심리적인 하나의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내면적인 불안과 염려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 이 억압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불안증이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몸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탈출구를 모색하는 거예요. 몸 속에서 마음이 몸으로 나타나는 중. 이걸 보고 어, 정신 신체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은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불안, 긴장 이런 것들이 갑자기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나 가슴이 답답한 호흡 곤란증이나 또한 손발이 저리는 그러한 증세 이런 것이 신경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뇌파 검사도 하고 또 MRI 검사, 혹시 뇌에 문제가 생겼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지만, 뭐 특별한 게 나오지 않거든요. 우울증이 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뇌과 계통의 질환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 나타나는 게 속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잘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유성 식도염 같이 정상적인 연동 운동이 되질 않아서 이게 음식이 소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변비도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설사로 이게 변화돼서 갑자기 먹기만 하면 그냥 화장실을 가는 이러한 그 문제가 생겨. 이게 장염인가? 이렇게 대장내시경도 해보고 위내시경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은 별로 발견되는 것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뭐 소변이 자주 마렵다. 어? 또 하복부가 근하고 항문이 아프고 어? 여기 저기 몸이 아픈 거예요. 어? 이러한 증상들이 또 비뇨기계 계통으로 예? 방광의 신경과민성 방광염 뭐 이러한 그 질환들 또 부인과적인 질환들 또 생리통이라든지. 또 생리의 무월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정해역가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근육이 긴장하다 보니까 관절통도 생기고 뭐 뒷목이 뻐근하고 이것이 바로 두통으로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몸살, 그러한 섬유 근육통 질환들 이러한 알수 없는 이러한 통증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게 증상적인 요법만을 사용해서 통증 뭐, 어, 뭐 약을 좀 처방을 하고 근육 이완제를 처방하고 편두통약을 처방하고 뭐 이러한 것을 처방해서 잠깐은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딱 자꾸 재발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병원, 저병원 가지만은 원인을 알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질환들이 바로 신경증이다. 이렇게 뉴러시스 신경증이라고 의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신경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어, 내리 누르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 고부 간의 스트레스, 직장에서 어, 상관과 또한 아랫사람 간의 스트레스, 동료 간의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오는 건 좋은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체되었을 때 쌓였을 때에 우리의 몸의 자율신경의 그 조화가 상실이 된다. 그렇게 교감신경이 주로 많이 흥분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참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 순환이 안 되게 되고 또한 근육이 경직하게 되고 소화기관의 모든 운동들이 정상적인 운동이 되지 않고 멈추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 신체증으로 나가는데 이 근원이 사실은 뭐냐 내적인 스트레스와 외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그 자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모든 분노와 화와 시기와 쟁토와 음란과 응? 이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과 가늠과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적인 정력의 본성적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억압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 여러분 짜증 나고 화가 나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얼굴에 홍조도 나타나게 되고, 두통도 있고, 말할 수 없이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몸의 어떠한 기질적인, 다시 말하면 육체의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마음과 육체 간의 상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면 금방 이가 시려워. 이가 시려워. 나중에는 치주염이 자주 생겨요. 이 치과 선생님한테 자주 찾아가게 돼요. 마음이 편하면 이가 잔잔해. 그러면 이하고 마음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는가 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증 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가정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대인 관계, 직장에서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탈출구를 찾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사실은 웬만한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받아도 다 견딜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금방 아주 그냥 공황장애, 마치 공포에 떨고 전화만 따르면 울려도 말이에요. 막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어쩔 수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에서 주로 내과적인 질환인데 이러한 문제로. 가지 소화기 질환들이 생기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 이게 그러니까 자아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넘겨. 자아는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아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야 된 자아는 옛 사람의 자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데 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반드시 옛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내 자아가, 내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동일시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음을 알고 장사 지행바 되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그러한 건전한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 자아가 강해져야 된다. 이거 강해져야 돼.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자극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스트레스가 있지만 은 그러나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이 분을 품었어도 금방 그 분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거예요. 분이 오래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 임할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나의 새로운 자아가 강건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넉넉히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자극들이, 해로운 자극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어떤 스트레스도 우리를 누르지를 못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신경증을 일으키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 늘 우리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서 죽어버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 예. 그래서, 이, 인디안, 체로키 인디안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손녀에게 너희가 이제 커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너희 마음 속에 두 늑대가 항상 으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늑대는 아주 사악해. 뭐 쓸데없이 화를 자주 내고 분노하고 또한 막헐히고 미워하고 사나운 늑대가 있는가 하요 다른 한 늑대는 선한 늑대가 있다 이거예요. 늘 고요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어? 성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다. 이러한 두 늑대가 너희들 안에 살아 있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살아 있다. 이걸 끊임없이 싸운다. 이거야 그때 그 손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나중에 누,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먹이를 먹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새로운 피저물인 속사람이 늘 충돌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길 원하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옛 자아가 또 살아서 어? 이 놈은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요 한번 죽어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 우리는 이것을 죽여야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옛 자아를 우리는 끊임없이 굶어 죽여야 된다 굶게 해야 된다 먹이를 주지 말라 이게 먹이를 주지 죄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이 죄는 장성하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10편 31편 24절 말씀에도 보게 되듯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마음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스트레스도 나를 범접지 못하도록 강화시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어,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와서 어, 죽음에 넘겨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예 자아에게 모기를 주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사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속사람에게 성령을 위하여 속사람에게 먹이를 주면 그 먹이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성령의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은 아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스트레스 문제 우리가 잘 해소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고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세상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경증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른 목표 설정이에요. 바른 목표 설정.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바르지 못할 때, 그 목표가 이루지를 못하는 삶을 살때 나중에 허무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표이든지 고린도 전서 9장 26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름질하여도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골프의 전설이라고 하는 잭 니콜라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골프채를 들고 그어 목표를 향하여 할때그 목표의 그 볼이 도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머릿 속에 그걸 그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렷하게그내 볼이 어디에 안착할 것인지를 그리지 아니 않고서는 절대로 볼을 치지 않는다. 어 이러한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기분 나는 대로 감정이 또 추구하는 대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가 내가 달달았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설계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리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너희는 이 시대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 어떠한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정신을 똑. 똑바로 차리고 경청하면서 그 말씀이 내삶 속에 적용하여 내가 변화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것이 신경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다라는 그 말의 뜻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온이라는 것은 시간의 간격, 한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다 그러면, 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우서 1장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시대가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시대의 현상은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이 시대의 현상과 지금 이 시대의 현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도둑이 와도 그냥 도둑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이러한, 뭐, 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한숨 쉬고, 응? 음? 밥 있는 거 훔쳐먹고,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대변을 다 보고, <laughs> 이게 하나의 징크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변을 보고 가면은 들키지 않는다. 음? 뭐 이랬어요. 그리고 들켜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어? 그냥 보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들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요. 생명이 위협하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 이 시대의 흐름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이 빈도수와 이 도수가 더 강해지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에 원통을 풀지 아니해.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이겁니다. 사나워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급해요. 모든 것이 그냥 뭐 빨리 빨리 그냥. 이게 사실 빨리 빨리라는 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육체적인 자내예 자아, 자아에 속하는 성품이에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예요. 환능 만능주의 자기 사랑 교만 거역함, 무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에 흐르는 사조라, 이거. 그래서 이러한 사조를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그 쟁취하고, 뭐 돈을 잘벌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또, 뭐, 몇십억 로또에 당선된 사람들이 나중에 잘 사는 거 봤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모든 것에 그 자격이 수반되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변화를 받는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메타모포스. 이것은 바로 메타는 변형 이 change를 말합니 그러나, morphos는 형태를 말합니다. 형태.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옛 사람이 좀 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 완전히 형태가 새로운 형태로 변하는 것. 내옛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저물로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그 분별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어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고 온전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표 설정을 바로 하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바로 하면 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화평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화평이란 말의 성경의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란 그 말의 뜻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합해져 있다. 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적인 불화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자언서 14장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정신적인 명상을 통해서, 요가를 통해서,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뇌호흡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 그 화평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진정한 화평이라 이거. 그러나 그 외에 어떠한 정신적인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 뭐 중국에서도 이러한 그뭐이 명상을 통해서 뭐파룬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뭐 기체조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화평을 이루고 뭐 병이 낳고뭐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화평은 거짓된 화평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다른 영과의 연합을 통해서 생기는 그러한 화평은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향이 들어있는 주스를 마신다고 해서 바나나 영향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나나를 꼭 마시는 것 같고, 바나나 주스를 마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화학적인 그러한 흉내만 내는, 향료 그것은 영양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경증과 같은 여러 가지 불안증과 긴장에서 나타나는 억압 증상, 우리의 정신적 문제가 신체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이 바로 화평하지 못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을 자꾸 추구하지 않습니까? 뭐, 명상요법을 하려고 그래요. 뭐, 템플 스테이 가려고 합니다. 뭐, 아니면 뭐, 응? 정신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배우고, 요술을 배우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걸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될수 없고, 오히려 나중에 더 무서운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어,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게왜 옵니까? 불안은 미래에 대한 염려예요. 막연한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혹시나 사고 당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 우리는 오직 나의 주관하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매 순간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내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삶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믿어버려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나의 약점과 나의 강점을 나보다도 저를 다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어떠한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우리가 인생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악한 사람들, 사기꾼들, 뭐,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시는 것 때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으면 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기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내가 운데 닥쳐오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과거에 괜히 뒤를 돌아보고 어 후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괜히 바라보고 미리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현재 걱정하라 이거예요. 현재만 걱정하고, 현재만 근심하라 이거예요. 왜냐?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가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내삶 속에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까?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 맡겨버려 모든 것을 애쓰,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점치고 타로 점치고 뭐 토정 비결 보고 뭐 점쟁이 차자고 하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귀는 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요.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내일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정 조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안한 감정,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성령의 역사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평안한 마음이 들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랬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흔들릴 때를 따라서 그때로 따라가지 말라니. 감정을 따라가지 말라. 응?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소하는 것은 내 생각이 변할 것이, 변하는 것이지, 내 감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오늘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한 거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혹시나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성령이 더 역사한다. 왜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매우 매우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내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회개할 뜻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여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닭이 울며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후회개 했다 이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으로 살때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신경증에 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컨트롤. 내가 컨트롤하는 게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10, 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변화합니까? 1 1핵도 세상 창조 전부터 세상 끝날 그 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말씀이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화평이 온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범사의 균형을 유지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이 균형이에요, 균형. 모든 병은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면역 기능의 균형이 깨지고, 백혈구와 면역 세포의 균형이 깨지고, 또 정확하게 당 수치가 균형이 깨지고, 혈압의 수치가 균형이 깨질 때 병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영육관의 강건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과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의 삶이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두 세계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한 세계의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또 한쪽의 삶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두 세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부흥회는 또 열심히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직,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신앙적인 과잉 영성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세상에 그냥 마음이 뺏겨서 직장에 조금이라도 수입이 적으면 그냥 막 노심초사하고 막 안절부절 못 하고 가정에서 뭐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돌파구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인정받고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은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불안을 자가 닥쳐오게 한다. 신경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노이로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경증에 걸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의 충성,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직장은 세상이고, 교회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4시간씩 하루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저술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잡힌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초조에서 온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강건한 전인건강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균형 우리가 늘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목표 설정을 바로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내 삶의 무엇인지를 여러분, 목표 설정.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의 화평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늘 마음이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믿음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균형이에요. 영적 세계와 세상에서의 세계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영육 간에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는 다 떠나가고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것이요.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균형을 잡음으로 모든 신경증은 다 떠나가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